네, 뇌졸중 진단비는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은희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를 통해서도 뇌졸중이 좀 보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뇌졸중 진단비, 내지는 뇌출혈 진단비, 내지는 뭐 뇌혈관 진단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약을 이렇게 넣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에도 상해 뇌출혈이나 뇌졸중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합보험에는요, 외상성 뇌출혈이라든지 외상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지 않으면 질병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것들이 전부 다 질병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일어났을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경우에는 만약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쵸.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킥보드. 네. 킥보드로 굉장히 많이 사고 나세요. 위험하죠. 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요즘에 운전면허 없으면 킥보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만약에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서 나는 뇌출혈 진단금 있으니까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보장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냐면요, 거의 운전자 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질병 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해 쪽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외상성 뇌출혈이라든지 뇌손상 진단금 내지는 수술비 등이 들어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에서 지급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손해보험 쪽에 만약에 질병 쪽으로 가입이 되어 계시면 상해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3%부터 지급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후유장애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